2017년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LA 문화원과 세종합당재단은 2017 아메리카 세종합당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아메리카 세종합당 워크숍에 참석하신 아메리카 지역 세종합당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국 교육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현근 이사장님 그리고 김낙중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학당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로 10년이 되고요. 특히 아메리카에 있는 세종학당들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종학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지역 세종합당 교육자들의 교류를 위해 기획된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세종합당 및 한국어 교육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워크숍은 미 대륙 내 세종합당의 현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는 등 아메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어를 통한 우리 문화 알리기, 여기에 최첨병은 바로 우리 세종학당 선생님들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I came from Uruguay and I work for university in Montevideo. I can be three friends, Korean, very good friends. In English, I know that you prefer Korean, but I'm sorry. Oh yeah, probably.